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오팁입니다. 오늘은 핵실험장 한번 가볼게요. 여러 군데 있지만 미국의 제일 유명한 미국 네바다에 있는 핵실험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아닌데? 전 세계에 핵실험을 했던 장소가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했고 유명한 미국 네바다에 있는 핵실험장 한번 찾아가 볼게요. 네, 여기 미국이고요. 네바다주는 여기가 네바다주네요. 그 중에서도 핵실험장이 위치한 곳은 약간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었네요. 유명한 핵실험장은 네바다주의 약간 남쪽 라스베이거스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까지 약 140km 정도밖에 안 되네요. 거리가 관광으로 여기를 갈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런 핵 물질이 나온다면은 관광은 어렵겠죠? 네바다주 여기 다 사막인데 보시면은 이제 보이네요. 달 표면처럼 이 네바다주 사막에 달 표면처럼 구멍이 엄청 많이 뚫려 있어요. 구멍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가운데는 호수인가요? 활주로가 보이고요. 활주로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나봐요. 아주 선명하네요. 지하에서 핵실험을 해서 땅이 내려앉은 거겠죠?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파동이 퍼지는 그런 모습들. 북한은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하잖아요. 북한은 이런 평지가 잘 없으니까 사막도 없고 그래서 아마 풍계리는 산 속에서 그 핵실험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형은 나타나지가 않겠죠? 대신에 산이 좀 무너진다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북한 핵실험 때문에 백두산을 자꾸 자극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북한 핵실험 해가지고 백두산 폭발할 것 같다고. 가운데가 땅이 꺼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가운데 약간 칼데라 호수처럼 물이 고여있고 이 땅 꺼진 곳 하나당 지름이 얼마나 되나 볼까요? 그렇게 크진 않네. 한 150m. 이렇게 핵폭탄을 많이 터뜨렸으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 자라나는 식물 같은 거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 그나마 여기가 지금 사막이니까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핵실험장을 만들었겠죠? 보면은 실험 장소들 주변으로 이렇게 차들이 다닌 길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제주도의 오름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오름. 이렇게 핵실험을 많이 했으니까 미국이 핵무기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겠죠? 여기는 뭐 엄청 깊은 구덩이 같이 보이네요. 가운데 무슨 쇠 기둥도 있고 여기도 엄청 깊은 구멍 하나 있고요. 그 아래쪽에도 또 하나 이렇게 구멍 뚫린 곳도 여러 군데가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가 이제 북쪽 끝인 것 같고 여기는 이 규모를 보니까 엄청 큰 폭탄을 터뜨려 봤나봐요. 여기서 주변에 도시 같은 거는 안 보이죠. 핵실험장 주변으로 도시는 안 보이고 라스베거스가 그나마 가장 큰 도시인 것 같아요.
핵실험장 주변으로 딱히 도시는 별로 안 보이고 라스베거스가 그나마 가장 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산 너머에는 이렇게 핵실험과 관련된 어떤 군사시설로 보이는 건물들이 좀 있네요. 활주로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주변이 다 사막인데요. 하늘에서도 확연하게 보일 만큼 땅이 꺼져 있는 곳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핵실험장으로 유명한 곳이 또 비킨, 여기 사진 한번 보고 갈게요. 이 지역이 관광은 안 되나 보죠? 사진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T1 Training Area. 여기 군사시설이라서 사실 관광은 안 되나 봐요, 이 근처로. 뭐 비행기 타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가서도 안 되겠죠, 여기. 방사능 물질 많이 나올 테니까. 여기는 엄청 깊다. 하늘에서 보면 이런 모습. 가장 큰 구멍. 한 300m 정도 되는 가장 큰 구멍입니다. 비키니 섬 한번 가볼까요? 태평양, 남태평양에 있는 비키니 섬도 핵실험을 했던 곳인데, 여기는 수중에서 해서 뭐 흔적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 일이고, 비키니 환초라고 나오네요. 옛날 흑백 영상으로 보면은 바다 한가운데 배 군함 세워놓고 그 밑에서 폭탄 터뜨려서 막 터지는 그런 거 있던데, 그런 바다에서 핵실험했던 그곳이 바로 여기 비키니 환초입니다. 주변으로 이런 환초들이 되게 많아요. 마셜 제도네요.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얼마 전에 화산 폭발했던 통가도 여기서 멀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통가가 있습니다. 여기가 하와이. 말 나온 김에 풍계리도 한번 가볼까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얘네들은 산속에 있어가지고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어딘지. 풍계리 핵실험장이 어디일까요? 지하 갱도 입구 같은 게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긴가? 여긴가? 아닌가?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 갱도 입구를 찾고 있습니다. 풍계리 지도. 이렇게 요 모양을 좀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데? 어디지? 찾았다. 여기가 풍계리 핵실험장인데, 여기 다 산속에 있어서 사실 뭐 이렇게 봐서는 진짜 모르겠어요. 얘네들 뭐 길도 제대로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디가 구멍이라는 거야. 이거를 정찰해서 이거 찾아낸 것도 대단하네요. 핵실험장 위성 사진만 봐서는 핵실험장일 거라고 별로 상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있던 건물들이 안 보이네요. 다 철거를 한 건가? 서쪽 포탈. 별로 재미없다. 잘 모르겠어요. 봐도. 38로스 대단합니다. 여기가 아무튼 북한의 풍계리다. 여긴 이 지역은 그래도 나무가 좀 많네요. 산에. 북한 원래 산에 나무 없잖아요. 민둥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좀 나무들이 많이 보이네요. 핵실험에서 여기 못 들어와서 그런가?
민간인들이 못 들어오는 지역인가요? 아니면 이쪽 지역은 다 나무가 좀 있나? 여기 딱 눌렀는데 막 사진 뜨는 거 아니야? 사진은 당연히 없겠죠? 없을 거야. 함경북도 풍계리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의 사진. 평양이잖아 이건. 여기가 풍계리 함경북도 칙통?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백두산 천지까지 거리는 120km. 네바다 핵실험장에서 라스베가스까지보다 가깝네. 이러니까 위험하네요 여기도. 북한이 곧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발 좀 하지 말고 그걸로 강냉이 좀 사먹고 맛있는 거나 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실험 하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